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질문의 기술입니다. 질문을 잘하면 여러분은 설득도 잘할 수 있지만 인생에 성공의 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은 얼마나 질문을 하십니까? 누구의 질문을 하십니까?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질문법이 참 재밌는 게요. 과속하지 마십시오. 과속하지 마십시오. 막 이런 푯말이 있으면 제가 겪었던 건데요. 과속금지 이러면 아유 뭐 둔감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봤어요. 지금 몇 킬로미터로 달리고십니까? 제가 속도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오, 과속했네. 사람들은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하게 돼요.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사람의 호감을 얻는 방법 중에서도 질문법이 적절하게 활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좋은 명문대에 들어갔어. 그럼 질문하는 거죠. 어휴,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길래 명문대에 입학시키셨나요? 난리가 나죠. 엄청 자랑하죠.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죠. 대화할 때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나? 관심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도 덜 듭니다. 오히려 열심히 제가 어느 모임에서 얘기만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디 가서 그러더라고요. 아, 김효석 교수는 참 말을 참 잘하네. 저는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듣기만 했는데 말을 잘한대요. 계속 들으면서 질문만 했거든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첫 직장이 보험회사였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쇼스를 했었는데 윗상사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연봉도 많이 받았고요. 그럴 때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이런데 이걸 달성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뭐 이런다든가. 사장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먼저 넘겨짚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설득을 할 때 질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요. 자유질문과 한정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상대방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면 자유질문보다는 한정질문이 좋습니다. 자율질문이 이런 거예요. 어떠한 답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도권을 뺏기게 돼요. 내가 끌고 가야 될 때는 한정질문이 좋습니다. 자, 자율질문이 이렇습니다.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좀 오래 걸리죠? 한정질문은 행복하십니까? 이런 거죠. 아니요? 예. 뭐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는데 예, 아니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요라 하면 내가 원하는 아니요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예, 그러면 예에서 끌고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한정질문입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했던 사례인데요. 냉장고를 판매했을 때 사례가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처음에 그럽니다. 냉장고를 구입하실 때는요,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홈바가 있느냐, 홈바가 없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왜? 라고 질문합니다. 이럴 때 또 질문합니다, 제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전기코드를 절대로 뽑으면 안 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 제가 냉장고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냉장고가 떠오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냉장고가 떠오릅니다. 그렇죠? 냉장고죠? 또 이렇게 얘기하죠. 집을 한 달을 비워도 두꺼비 집을 못 내립니다. 왜입니까? 그럼 또 냉장고 때문에 냉장고 또 떠오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계속 하고 있어요. 1년 360월 고쳐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제일 많이 먹는 건 뭡니까? 냉장고. 계속 냉장고가 떠오릅니다. 홈바가 있으면 큰 문을 안 열어도 조금씩 조금씩 꺼낼 수 있으니까 전기요금이 훨씬 절약됩니다. 냉기도 훨씬 오래 보관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죠. 이런 것들이 바로 질문법입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모 전자회사에서 아주 재미난 응용을 해서 많은 히트를 쳤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기뻤습니다. TV를 사러 가면 그런 얘기죠. 지난 시간에도 강의했습니다. TV를 살 때는요. 끄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그때도 질문법을 씁니다. TV는 색이 색으로 구현되는 거죠? 네. 빨간색 물감을 흰 도화지에 그리는 게 나을까요? 검은 도화지에 그리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흰 도화지죠. 그렇죠? 빛은 반대입니다. 빛은. 불꽃놀이 언제 합니까?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밤에요. 극장에 가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깜깜해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패널이 까매야지 더 선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니까 사람들은 질문법을 많이 활용하십시오. 질문법 중에서 한정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설득의 키를 쥐는 방법입니다.